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의 김어철 사장이 대통령실에서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본인이 기자회견을 이틀 전에 했습니다. 자, 기자회견을 하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본인이 사퇴하겠다.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처리하면은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에도 대통령과 면담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자신이 전 정부 시절에 임명됐기에 이게 불편하다면 내가 물러나겠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정치적 거래를 했다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자회견을 하고 김의철은 KBS가 지금 어떤 문제를 처해 있는데 그 근본 문제는 불공정 보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나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는 그런 기자회견을 해놔놓고 자, 대통령과 정치적 거래를 했다래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원들도 김여철 보고 물러가라 이렇게 지금 기명으로 글을 쓰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런데 기자회견을 할 때 이 한 기자가 바로 KBS의 숙청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기자들, 다른 메이저 언론사들은 뭐 변두리 가지고 뭐 대통령실과 수신료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걸 했지만 그러나 과거에 김의철 기자 있을 때 그때 기자가 그때 당시에는 보도본부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KBS 안에 적폐청산 기구가 있었습니다. 적폐청산 기구가 바로 진실과 미래위원회인데 거기에 위원이었습니다. 적폐청산 기구에 한 20명 정도가 조사요원들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이걸 조사원한테 의결하는 위원들이 있었는데 그 위원 한 6명 되는데 거기에 한 멤버였던 김의철 4명의 위원 가운데 그 핵심 멤버였던 김의철이가 그 당시에 이 적폐청산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징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한 10개월 동안 이 활동을 하면서 모두 22건의 조사를 했고 5건의 문제를 삼아 가지고 그때 뭐 기자협회가 성명을 쓴 거라든지 기자협회 성명에 관해서 이 문제를 삼아 가지고 그 성명서를 쓴 사람들 이렇게 주도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이런 식으로 모두 19건 그러니까 모두 22건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이 징계를 19명 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19명 징계. 자, 그런데 이 징계를 더 하다가도 그 징계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제가 KBS 공영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공영노조에서 이 적폐청산위원회가 법 위반이다. 말하자면 취업규칙 위반이다. 전체 직원들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새로운 그 징계 규정을 만들어 갖고 이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등의 위반이다 해서 제가 노동부에 고발을 했고 결국은 노동부가 그 건에 관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고 나중에 양성동 그 당시 사장이 이 건으로 인해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법원에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 활동을 못하게 그 멈췄었기 때문에 그나마 10개월에서 멈춰선 그 상태에서 19명에 대한 징계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의 조사를 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 해고하거나 중징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법적인 조치를 해갖고 스톱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 기자가 김어철 기자회견 할 때 물었습니다. 자, 이걸 우선 한번 육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물은 내용 보면 아주 용감하게 물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유일보TV에 기자했습니다. 유예성 기자가 물은 내용입니다. 자유일보 유예성 기자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기자와 PD들을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숙청하셨는데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언론에 국민들이 돈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표현이 좀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좀 아쉽고요. 뭐 다른 생각을 가진 기자를 뭐 숙청한 게 아니고요. 뭐 과거 그 KBS가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던 그런 시절에서, 그러니까 공영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시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조사기구를 구성을 해서 뭐 일정한 조치를 취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일정한 조치를 취했다. 공정성과 그리고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래서 공정성을 훼손한 그 시절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했다.
아주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게 바로 해서는 안 될 법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그런 용들입니다. 그 자신들이 과거에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자신과 반대되는 노조이거나 자신과 뜻을 달리야 한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하게 적폐청산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적폐청산위원회에 그 당시에 군 적폐청산위원회를 추진했던 사람도 들어와 있고, 또 세월호 조사를 했던 사람도 들어와 있고, KBS의 안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면서 왜 세월호 관련, 또 군 적폐청산위원회를 했던 사람들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조사를 했던가. 어쨌든 그 당시에 여기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불렀을 때 안 가면 처벌받고, 또 여기에 조사받은 내용을 외부에 알려도 처벌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문자 왔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조사할 일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와라. 그래서 그거 제가 받고 직접 캡처해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집행중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0개월 하다가 멈췄었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과거에 군사정권에도 하지 않았던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회사 안에 또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기구, 안에 직원들을 처벌하려고 했던 이런 조치들.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뭐 적절한, 말하자면은, 관련해서 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아주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데, 일정한 조치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게 무서워서라도,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칭송하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보도를 하더라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과거 군사정권에도 만들지 않았던 그런 인민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KBS 방송을 장악했다. 그 당사자가 그때 이거 숙청이라니까 그 표현이 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숙청이 아니면 뭐가 숙청일까? 그 당시에 전임 보도국장은 저 수원에 KBS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연수원 밑에 위에 있는 빈 사무실, 책상만 덩그러니 있는 거기에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덩그러니 거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MBC가 과거에 배현진 아나운서나 여 기자들에 대해서 창고에 발령내가고 있는 것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인력 뭐 연수원 또는 KBS 별관에 있는 방송문화연구원 연구소 이런 데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전임 보도국장, 지방총국장 이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유폐시키듯이 보내놨다. 그래놔놓고 지금 와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그 과거에 그 KBS의 전임 사장과 이사를 몰아내기 위해서 띠를 두르고 앞장서가지고 시위를 벌였는데, 그 공로 때문에 사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공로 때문에. 이게 과거에 김의철 사장이 시위할 때입니다. 해임 KBS 비리 이사. 이렇게 해가지고 강규영 이사 등, 이 이사들이 있는 학교, 명지대학교까지 찾아가지고, 그때 언론 노조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물러가라. 학교까지 찾아가니까, 또 학교 이사회까지 찾아가지고 이사회를 빨리 해임시켜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말하자면 마녀사냥 같은 짓을 해놔놓고 지금 와서는 그때 가서 뭐 일정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자유일보의 유혜성 기자가 정말 핵심을 딱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언론사들도, 메이저 언론사들도 이게 과거에 KBS 안에서, MBC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그냥 지금 상황이 뭐 수신료를 받는 방식을 놓고 대통령실과 KBS 사안에 갈등이 있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보복을 했고, 장악했고, 그리고 이 방송을 문재인 방송이나 또는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철이가 물러가고 그 KBS 안에 있는 핵심 세력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고 1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이들은 떵떵거리면서 자리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자유일보 유예성 기자가 이 핵심을 물었는데, 김현철이가 답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아직도 반성과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정말로 KBS뿐만 아니라 MBC도 초대 이런 박성재 사장이나 또는 그 당시에 이 장악했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된다. MBC도 최승호와 박성재는 지금 검찰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승동과 김의철 같은 자들도 함께
이 지난 흑여 사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검찰이 살아있다면 여기에 대해 수사를 해가지고 언론 자유의 중대한 침해한 사회에 대해서 조사 수사를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